그럼 너 하나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돼도 괜찮아? 너는 너 좋은 대로 하고 살면 그만이야? 그게 무슨 말이야, 엄마? 네가 그 사람하고 안 헤어지면은 우리 빈손으로 이 집에서 다 쫓겨나게 생겼어, 이거 사. 소송이라고요? 다방에서 일했다는 기사가 터진 덕분에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과 그동안 들어간 광고 비용 일체를 배상해달라는 청구서야. 근데 이게 왜 선생님한테? 몰랐어? 내가 향숙 씨의 그동안의 모든 일에 대해 보증인이었다는 거? 죄송해요. 사과받자고 부른 거 아니야. 이런 얘기하면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향숙 씨 때문에 나까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잖아? 향숙 씨가 갚아줄 능력이 없다는 건 피차 않은 사실인데 내가 그 많은 돈을 대신 물어주려면 집까지 팔아도 모자라.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. 뭐든 할게요, 선생님. 정말 뭐든 할 수 있어? 네, 말씀해 주세요. 김명진 씨와 결혼해. 네? 명진 오빤 현 정부의 실세야. 그런 사람과 향숙 씨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 제약에서는 물론이고 그 어디서도 향숙 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거야. 누구를 막론하고 실세의 와이프에게 잘못 보이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테니까. 얘기 좀 하자니까 뭐하러 이런 데까지 와요. 우리 피차 할 말 많잖아. 할 말 많을 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나쁜 얘기도 좋게 들리거든. 아저씨는 나한테 나쁜 얘기 할 거예요? 난 죽을 때까지 너한테 나쁜 얘기 안 할 거야. 맨날 장담만 하고. 자, 우선 배불리 먹고 나서 얘기하자. 마음껏 골라봐. 야, 경호야. 어? 아, 어, 그래. 야, 오랜만이다. 웬일이야? 밥집에 밥 먹으러 왔지 마, 넌. 나? 데이트. 알지? 내 대학 후배. 후배가 언제 애인으로 변했냐? 오랜만이네? 안녕하세요. 야, 어차피 다 아는 사이인데 같이 앉을까? 어? 그래? 앉아. 자식, 그동안 텅 얼굴도 안 비치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. 누구냐? 뉴페이스인데. 인사 좀 시켜줘. 어, 이쪽은. 가만. 어디서 많이 본 아가씨인데. 혹시 너 국밥 배달하는 애 아니야? 야, 너가 뭐냐? 응, 오빠 정말이야? 맞다니까, 국밥 배달하는 애. 야. 네, 맞아요. 야, 너 고향 왔다고 선심 많이 쓴다. 이제 국밥집 배달부까지 데리고 다니냐? 자식, 같이 데리고 다닐 거면 옷이라도 좀 사주지. 너 여자 옷 사주는 취향 있잖아. 야, 자,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. 어, 주문들 해. 엄마, 너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때도 되지 않았냐?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니네 아버지가 너 걱정 많이 하신다더라. 부모 걱정 안 시키는 자식이 얼마나 된다고. 나이가 있잖아. 너 결혼도 해야 되잖아. 지난번에 만났던 애, 걔 아직도 너 못 잊고 있다더라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. 친구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거야. 너 어차피 춘천에서 뿌리 박을 거 아니야.
그러려면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지. 그 니네 삼촌이 그 후계자처럼 설치고 다닌다던데 이런 여자애나 만나고 있으니 너도 참. 아유, 너 입 닫지 못해? 내가 뭐 틀린 말 했냐? 네가 왜 이러나? 앉아 있어. 야, 너 당장이라서 딴 자리로 가. 진수가! 어디 가? 네가 왜 울어, 바보같이? 미안해요. 아니야, 내가 미안해. 저놈이 원래 좀 저래. 그 뱉는 말에 반은 농담이니까 마음에 두지 마. 그래요. 원래 저런 사람들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.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저씨 친구일 수도 있고요. 그래. 아무것도 아니어서 신경 쓰지 마. 엄마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 했을 때, 아저씨랑 헤어지라고 했을 때, 난 송충이가 아니라고 했어요. 오빠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그랬어요. 근데 좀 전에 아저씨 친구 만나고 비로소 알게 됐어요. 아저씨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 건지.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? 이제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 안 할 거예요. 우리 그만 만나요.